현장 경험 전무, 수사는 책으로 배웠다. 의욕 충만한 두 경찰대생 기준과 희열이 1년이 납치 사건을 목격하면서 직접 발로 뛰는 수사에 나선다는 내용의 영화 청년 경찰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흥미롭네요. 게다가 충무로를 대표하는 혈기왕성한 두 배우 박서준, 강하늘이라니 일단 눈에 띕니다. 요새 웃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전 이 영화 별 기대 없이 봤다가 진짜 빵 터졌습니다. 윌이 빵 터졌다니 진짜 재밌으셨나봐요. 네, 이렇게 즐겁게 본 한국 영화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줘! 내가 소고기 사줄게! 업혀! 말하자면 스물의 유쾌함과 베테랑의 통쾌함을 모두 보여준 영화랄까요? 스물의 재미발랄 유쾌한 느낌은 알겠는데 베테랑의 통쾌함, 이거 뭔 말입니까? 제목 그대로 베테랑은 광역수사대 베테랑들이 사건을 수사했다면 청년경찰은 베테랑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의욕만 앞선 두 경찰대생이 사건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분명 설정은 다릅니다. 하지만 영화 청년경찰의 카타르시스는 베테랑의 견조도 손색없을 정도로 충분히 통쾌합니다. 잠깐 여기까지 드릴게요. 더 이상 얘기 드리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반감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내친 김에 좀만 더 해볼까요? 이 영화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박서준과 강하늘의 빛나는 연기입니다. 연기 베테랑도 따라올 수 없는 둘만의 눈부신 청춘미가 이 영화를 아주 풋풋하게 살려주고 있거든요. 특히 여자 팬분들이 열광할 만한 두 남자 배우들의 멋진 장면들이 대거 포진돼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아니 그럼 남자들은요? 이거 여자친구한테 끌려서 보러 갔다가 괜히 오징어 골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남자분들도 별 기대 않고 보셨다가 박수 치면서 영화 보실걸요? 실제로 영화 보면서 박수까지 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으셨던 거예요? 아, 이 영화는 두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부터 확실히 다릅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인 기준 박서준과 이론백단의 원칙주의자인 희열 강하늘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캐릭터의 케미 자체가 너무도 웃긴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고편을 보니까 웃기긴 확실히 웃기던데 사실 촬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웃긴 장면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실제로 영화를 촬영하는 배우들은 지난해 엄청난 추위와 싸워가며 계속 달리고 또 달리는 등 역대급 개고생을 하며 촬영을 했다고 해요. 덕분에 유쾌한 웃음만큼이나 화끈한 액션 장면이 많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쩐다 우리!